월로우. 이 튀긴닭 말고 굽은닭 먹고 싶을 때 고민하다가 결국 고추바삭 시키게 되는 굽네 치킨 신제품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번에는 지역 상생으로다가 남해랑 협업을 했는데. 됐고 쓸데없는 멘트 하지 말고 제품이나 말해. 오늘 뭐야?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. 남해 마늘 바사삭이요. 남해 마늘? 굳이 그걸 쓴 이유가 있어? 이 마늘 해양성 기후에서 키워서 달달하고 요리하기 좋디야. 얼마야? 29,000원. 2만 원 안 넘네. 이 그렇긴 한데 이 집 치킨 중엔 최고다가 비싸갖고. 됐고 안 물어본 거 대답하지 마. 특징이 뭐야? 아 흥분했네. 다진 마늘에 쌀가루 현미가루 입혀서 바삭해오고 끝맛이 알싸이디야. 소스는 안 줘? 이 여기 마늘 소스도 또 주더라고. 이제 됐으니까 잡소리 하지 마. 응? 내가 도대체 뭔 잡소리를 했다고. 아, 됐고 잡소리 하지 말고 먹으라고. 뒷꼬지로 하려고 물어봤네 저거. 짜잔 만나갔지? 맛은 어때? 마늘 알싸움도 있고 요거 괜찮다 야. 바삭해? 바로 만든 거 먹으니까 집에서 배달인데 안 바삭해지. 마늘 맛은 많이 나? 그냥 먹어도 마늘 맛이 많이 나는데 요거 구운 거랑 같이 먹으니까 제대로네. 마늘 향은 거북하지 않아? 이 내가 마늘을 좋아해서 그런가 거북해요 그러진 않은디? 소스 찍어 먹으면 어때? 소스는 너무 달다. 그냥 먹는 게 훨씬 나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게 국내 다른 메뉴보다 1, 2천 원 비싸긴 했는데 앞으로 국내 먹을 땐 이거 먹어야겠다.